The trip in platform 4 is Yuping Hun Hua Train, number 1951, departing for Maju, Hokkien, Hilo, Mapo, at 11:59.마시고 아 일단 지하철 타고 역으로 왔어요. 거기서 방송을 하려다가 기차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택시 타고 지하철 가서 지금 역에 왔습니다. 엄청 덥네요. 여기서 고향까지는 금방인데 저곳까지는 기차가 12시 44분 기차라서 40분 정도. 식사는 집에 가서 먹어야죠. 가까운데 여기서 고향까지 14분. 아 덥다 더워. KTX 타니까 금방이죠. 버스 타고 아마 1시간 걸리는데 아이고 덥다. 재판은 금방 끝났어요. 재판은 한 10분, 15분 정도? 15분 정도 끝나고 바로 하려다가 차 시간도 빠듯하고 해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한 2만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역에서 타도 한 4,000원? 집이 나오던 15,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아유 좋다. 어떻게 됐나요? 그냥 결과만 듣고 가려고 하죠. 석방은 무슨 석방이야? 점심은 고향에 가서 먹어야죠. 고향집에 부모님 댁에 가서 일단 저 씨앗오떡을 팔길래 씨앗오떡 사고 오뎅국 간단하게 먹었어요. 오뎅국이 갑자기 땡겨서 그것만 먹었는데 배부르네. 항소해서 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아 저번에 그 최근 병무청 소송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이번 항소심 그 재판장님도 똑같은 말을, 아니 탄원서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변호사가 당황해가지고 아 그거는 저 항소하기 전에 합의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비담 팝콘 100개 고맙다.
잤을게요. 놀랬나 봐요. 지하철 아니에요. 여기에요. 다음 재판에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두 번으로. 선고일이 잡혔어요. 증인도 없고 추가 내용도 없고 일단 그 합의서랑 뭐 탄원서 이런 거 자기들 제출하고 9월 8일 날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탄원서 열심히 제출해야지 이제. 9월 8일 9시 45분 9월 8일 9시 45분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때 또 가기 힘든데 추석 전이잖아요. 추석 전인데 이거 차비도 못 건지는데 항소심은 바로 나오는 게 첫 재판은 항소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자세한 거는 잠시 후에 기차가 44분 기차니까 그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이면 한꺼번에 해야죠. 이번에 마찰하면 안 되죠. 이번에 하면 안 넘어가는데. 야, 오늘 저 재판 마무리하고 뭐 없이 다음에 그냥 둘 다 양형보다 들고 손이 아프다. 모르겠어요. 아, 아버지 이시우 쪽은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여자애가 왔어요. 여자분이 가족인 여동생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여동생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닌가? 남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여동생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형밖에 없어요? 여자 친구라고요? 하여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자분하고 노상 쪽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가족들 온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화장을 좀 진하게 했더라고요. 어떤 분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기자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인사를 했는데 정이고요. 다음 결과를 봐야 되는데 9월 8일 날이라서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거의 한 3주 있다가 또 그 다음 추석인데 또 어떻게 광주로 왔다 갔다 미치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세한 내용은 12시 20분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사도 안 쓰고 지금 정 가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덥기도 덥고 정읍까지는 한 14분 걸려요. 10몇 분? 금방 가니까 평일이라서 그래도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오늘 요거 취재방송하고 목금토 3일 동안은 정규방송은 없고 우리나라는 삼심제도잖아요. 네. 구속재판 받고 로상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됐고 이시우는 6월 3일날 법정 구속됐고 판결 나오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합의를 다 받더라고요. 항소심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쫓아가가지고 부모님들이 합의 그 몰카 방송은 합의를 다 했더라고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큰 소리는 못합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부모니까 자식이 죄를 지었어도. 재판 끝났어요. 재판 끝나고 보고 지금 지하철 타고 여기 와가지고 44분 기차라서 이따 25분에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 심해다. 여기 기다리는 데서 있어요. 대기석. 밖에는 더운데 여기는 그래도. 아이고야. 캐로로 장군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호는 6월 4일날 1심 판결나면서 구속됐고요. 로쌍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오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이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캄프스님인지 아니면 팝콘TV 관계자인지 기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판은 두 번으로 끝나니까 많이 올 필요는 없어서. 아까 스샷 찍어서 고소당했어. 그렇군요. 이건 묻히는 건데 유신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PD수첩이 컸죠. PD수첩이 제일 컸고. 전자팔찌는 안 차고요. 그 성범죄자 등록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만. 25분에 브리핑 할게요. 유신님, 욕보다는 원망을 전했죠. 저에 대해서. 왜 쓰냐고. 왜 저기 그 구속되기 전 재판 세 번째 재판에서 두 번째 재판이었나 세 번째 재판에서 뭘 자꾸 쓰냐고. 아, 기자라서 쓰는 이번에도 뭐 째려봤겠죠. 재판 요약은 25분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팝콘TV에서는 이용 해지됐고요. 아프리카TV는 영구정지됐고요.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시 23분에 용산으로 어떻던가요? 장발이던데요? 장발에다가 초시, 팔토시를 했더라고요. 그 문신 가리려고. 재판에서 문신을 가려야 되니까 팔토시인가 긴팔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머리는 많이 길었고 모르겠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앞만 거의 보고 있더라고. 전체 플랫폼 할 데가 없어요. 팝콘TV 이용해지. 팝콘TV 연동하는 곳은 다 못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성상납 폭로 때문에 영구정지. 다음 팟은 방송을 못해요. 성인 방송 자체가 불가능한데. 유튜브, 페이스북도 어려울 거고. 캔TV도 안 될 거예요. 거기 그 저 누구더라? 하여튼 그 불덩어리를 연동 안 되는 TV, 뭐 윙크TV나 이런 데도 안 돼요. 거기서 그렇게 부담받을 상황을 할 거였거든요. 벌금형은 여보세요. 벌금형 나왔으면 나오려고 그랬으면 진작에 끝났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합의한 거는 별개고. 로쌍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2년 6개월 받았어요. 미성년자. 로쌍은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 그것 때문에 저기 2년 6개월 받았는데. 로쌍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공범이에요.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 왜 자꾸 방송을 할까요? 뭐
방송 안 한다고는 하는데, 변호인 최우진실에서는. 사이트가 어딘가는 뭔 소리야. 나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죠. 알아서 하겠지만. 원래 하던 일 하던가 하겠죠. 둘 다 뭐 군대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여튼, 받아주는 곳은 포탄마저 딱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할 수 있는데, 포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차 안내 말씀드리고 10시 28분 목포로 가는 KTX 청고는 9월 8일입니다. 청고는 9월 8일 오전 9시 45분 군대 가고 안 가고는 모르겠어요. 시세는 더 떨어졌다는 게 뭔 소리야? 기문은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여자 한 명하고 만났던 것 같아. 아, 덥다. 25분에 9월 8일 날 선고난다고 합니다. 9월 8일. 3주라고 봐야 되나? 3주 후에.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시 23분에 용산으로 목포항 1400호 열차를 이용할 고객이 재판 분위기 재판장이 넓어요. 국민 참여 재판하는 재판 자리인데 정인데 3주 동안 수감하는 거죠 뭐. 아니요, 참여 재판하는 재판정이라고 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참여 재판 진행하는 재판정이라고 하니까 자꾸 최고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오늘 이슈 취재하러 왔는데 무슨 가면 밥 먹고 바로 씻어야 될 것 같아. 땀은 많이 안 흘렸는데 너무 더워서. 구형은 1심에서 이시우가 2년 6개월, 로쌍이 3년. 근데 선고는 이시우가 1년 6개월, 로쌍이 2년 6개월. 선고가 됐었죠. 이제 뭐 변수라고 하면은 합의서가 있겠죠. 1심에서 합의서를 못 받았는데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합의서 제출 안 했으면 그건 아니고 재판은 해요.
합의금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고. 모두 다 양아치였는데. 몰카 방송이요. 아프리카 TV에서 작년에 했던 몰카 방송 3명하고 합의를 했나봐요. 그 외에도 뭐 공연음란죄랑 정통망법 위반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곳 내려가는 사람들의 약 25분인데요. 옆 양면광산에 가시면 은도가 1대로 내려갑니다. 서울대학에 1호 선과 3호선, 4호선의 경우 4호선과 7호선이 양면광산입니다. 5호선부터 7호선까지 교도소를 저한테 물어봐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만약 자신 있는 방이 지나치게 덥거나 추울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도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변화는 비비 정선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도서를 언제 가? 그 도서를 언제 갔다 옵니까? 갸라도스도 캡처해서 제 보내주세요. 쟤도 안 되겠네.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시 28분에 목포로 가는 KTX 513 열차는 인간 민주와 특제는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경찰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궁금해서 그렇다. 궁금해서 그랬다.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시 23분에 용산으로 목포항 1400호 열차를 이용할 고객님은 타행본 7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Attention, please. The Newton Water Train, number 1404, Yongsan, F1.23, will be departing from Platform 7. Please make your way to Platform 7.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경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죄명? 크리스도 캡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캡처해서 알아서 보낼 거예요. 저 부위까지 캡처해 주세요.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 분이 자꾸 카메라 뒤에 계셔서 카메라를 천장까지 올려요. 12시 23분에 용산으로 뒤에 한 아저씨가 계속 서 있어가지고 25분에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모에 대한 주관적인 발언은 명예훼손이야. 하긴 이슈도 문제라고 했는데 이시우 때도 무죄라고 했는데 뭐 잘 됐어요. 이시우 때도 훈방된다, 벌금형이다 그렇게 나대던 인간이
얼마나 법적인 전문가들이신데. 아, 그 법원에서 하려고 했다가 차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역에 와서 지금 켰습니다. 여기 사람들 많았었는데 무궁화호 타러 나갔어요 지금. 저는 44분 기차라서. 컨텐츠가 뭐냐고 하니까 그냥 쳐보세요. LTE로 방송해요. 와이파이로는 끊겨서 지금 이제 방송은 LTE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LTE 와이브로. 에그가 있어요. 신형 22기가짜리. 인터넷은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기가. 한 달에 22기가라서. 그거는 이제 노트북하고 핸드폰, 업무폰 쓸 수 있습니다. 못 생겼다는 게 왜 제가 돼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 사람들 다 나갔다. 나만이 남았어. 무궁화 투구 타고 다 나갔어. 아이고 힘들어. 여기 광주 송정역에서 그 씨앗 오떡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사다 드리려고 씨앗 오떡 세트 사고 옆에 오뎅 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오뎅 1인분 먹고 커피 사가지고 정읍역 도착하면 커피 사서 어머니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가야 되겠죠. 아 덥다. 25분에 브리핑 할게요. 아니 커플이 아까 있었는데 커플이 있었는데 애정행가 커플이 있었는데 애정행각을 하고 어른들이 있는데 지랄을 하고 나빠져서 방금 전에는 또 사악한 커플. 네? 여기 대기실인데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걷는 거예요. 덥게 이 사람들 사악한 커플 사악한 커플. 아이고 너 한 14분 걸린 것 같아. 울산에 선물 살 곳이 없네요. 1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6분 정도? 아이고, 자, 아이, 아저씨가 TV 켜놓고 가서 TV 꺼야. 8월 둘째 주 개포동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평균 4,42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집값이 가장 비싸다던 반포동보다 3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이거 안 보고. 저금리로 오갈 데 없는 몽신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돈의 흐름은 강 건너 강 건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변 일부 아파트는 강남 못지않은 투자처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송수동 등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옥수와 금호동 등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 값은 아이 목포 안 꺼져. 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원래 10시 30분 재판이었는데 4분 지연돼서 10시 34분에 재판이 됐고요. 이시우 로상의 변호사 한 명씩 나왔습니다. 이시우는 머리가 좀 염색한 노랗게 염색 갈색으로 염색한 상황에서 긴 머리였고요.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 팔에다가 긴 팔 토시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상은 역시 살이 많이 빠졌고 안경을 쓴 상태에 나왔고요. 마른 상태에서.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는 이시우와 로상 쪽에서는 양형부당, 검찰 쪽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을 했고요. 검찰에서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그 형량을 구형해달라고
이시우는 2년 6개월, 로쌍은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우 쪽 변호인은 영리 목적의 범죄가 아니다. 처음부터 영리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다. 방송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된 거다. 제한적 공개 범위를 부추기자다. 예? 예, 맞아요. 아, 넘어가야 돼요? 아, 이런. 승강장을 잘못 내려왔어요. 비상, 비상. 승강장을. 승강장을 잘못 내려왔어요. 저기 옆에 있는 거 타면 되나요? 저거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따가 시간 되면 들어올 거예요. 아, 여기서 기다리란 말씀이시죠? 건너서. 올라가셔서. 예. 다시 11번 홈으로 가세요. 꼭. 예, 예, 예. 들어오실 때 전광판에 홈을, 타는 걸 홈을 보고 오시죠. 예. 11번 홈이요? 예, 11번 홈으로 예. 가세요. 예. 저 승무원 분이 안 알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데서. 무궁화 새마을 타는 데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이런. 차비 날릴 뻔.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 때는 택시 타고 왔어요. 2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 때는 택시에서 가까운 역으로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왔죠. 그래서 총 비용에 5천 원도 안 들었어요. 근데 갈 때는 길을 모르니까 2만 원 가까이는. 브리핑하다가. 아유, 무섭다. 아무튼 브리핑은 가서 계속 하겠습니다. 아, 더워. 아, 난리가. 갑자기 지금 자리 옮겨오느라고. 엄마 이렇게 다 됐어. 오 마이 갓. 공지사항 같은 거 안 잃어버려. 아니, 정신없이 내려오냐고 그랬죠. KTX 타는 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홍정역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아유. 14분 정도 남았는데. 밖에 있어야지, 밖에. 바퀴 좋아, 바퀴. 아이고. 바람도, 어우. Shut the Mickey Mouse. What the fuck? Oh my god. 자, 브리핑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쪽 변호인은 영리 목적의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 계획적도 아니었고 방송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해당 방송은 제한적 공개, 일부 시청자에게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유포가 된 게 아니다. 이시우는 영상 촬영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몰카. 피해자가 스키니진을 입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 내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적 수침이 뭐 이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고, 피해자의 얼굴이 특정되지 않았다. 촬영 후 바로 삭제했다. 항소심 전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이트에서 영구정지당해서 방송할 일이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장기 기증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25세 어린 나이에 구속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됐었고, 반성을 하면 많은 생각을 했고, 동종적 과가 없고 그냥 벌금만 있을 뿐 선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로상은 직접 성행위 이전에 한 적이 없다. 군인 때 앞두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군연기 우울증 치료 중에 생계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됐고, 반성하고 있고 성행위 방송은 계획을 하지 않았다. 노출 방송인 줄 알았으나 여성 그 이슈가 주도해서 진행을 한 것이다. 본인은 이든 이익이 없고 이슈가 모두 가져갔다. 반성하고 있다. 이제 이슈가 최후 변론,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뭐 또 이런 결과를 냈다. 어머니께서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편지를 쓰셨고 이빨 4개가 빠졌다. 피해자를 만나러 다니셔서 합의를 보셨다.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고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겠다. 검정고시 합격해서 군대에 가고 싶다. 노상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그래서 이시우 쪽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여자 한 명이, 화장 진하게 여자분이 오셨고, 로상 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가족들, 누나랑 왔어. 그래서 최종 선고일은 9월 8일. 9월 8일 9시 45분 오전. 9월 8일 오전 9시 45분에 선고가 되고, 놀라웠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유신 파워를 느꼈죠. 항소심 재판장이 아니 도대체 왜 제3자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병무청 변호사가 우리도 업무가 마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재판에도 역시나 힘을 내요 유신 탄원 파워. 그래서 엄청난 탄원서가, 그래서 판사님이 이시우 변호사에게, 아니 여기 이 재판에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제 재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그 항소심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안 봐서 그런 것 같다.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 그러는데, 그 몰카 방송, 아프리카 TV 몰카 방송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피해자들하고는. 아니, 내가 있는데 앞에, 리더가 앞에 있는데 몰라보다. 내가 손들을 뻔했어요. 손들고, 저기요? 전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려다가, 또 재판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9월 8일 날, 이거 취재를 다시 와야 되나? 지금 너무 촉박하잖아요. 증인도 없고, 신문이나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저기 증인신문도. 그래서 다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시우 측에서 아프리카 TV에서 2015년에 몰카 방송했던 거, 세 명하고 합의를 봤나 봐요. 어머니가 찾아다니면서.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캄프스님 어서오세요. 오셨군요. 혹시 캄프스님 아까 재판장에 오셨었어요? 누가 나한테 인사를 했어. 근데 그 기자분인지 캄프스님인지 팝콘TV 관계자인지 동네 이장님인지. 개그맨 최고는 행정소송이에요. 현역 입영 처분 소송 그걸 하기 위해 그 취소해 달라고 현역 입영 취소를. 입방 팬이 갔음. 아이고 더워 죽겠네.
기차가 아이고 내 오늘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읍 가는 열차를 또 16분 걸리네 정읍까지 저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가요? 네, 고향이 정읍입니다. 온 김에 원래는 이제 지난주 저 주말에 고향에 아버지 병문안 오기로 했는데 이슈 재판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연기를 했어요 이번으로. 네. 원래는 지난주 금토일이었는데 네. 이슈 재판 때 취재하고 가까우니까 네. 9월 8일 재판도 두 번으로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갈구기만 하고 괴롭히고 이슈 팬들이 와가지고 막 나 괴롭히고 애청자들이 막 쉴드를 쳐주고 막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말이죠. 생상스니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9월 8일날 선고 나옵니다. 9월 8일 오전 9시 45분 첫 시간은 지금처럼만 오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재판도 오전 9시 45분이었는데 연기된 거거든요. 오전 10시 반으로 저를 위해서 자꾸 식사하셨나요?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어머니가 또 기다리시니까 오늘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요즘 깜빡깜빡 하셔서 치료하시느라고 이거 찢어졌어 벌써? 아 이런 불량품 부채가 벌써 찢어졌어. 이런 굳이 깽깽이가 얼마나 썼다고 부채가. 9월 8일에는 비행기 타고 오죠. 기다리다가 더 힘들겠네. 44분 기차라서 이제 잠시 후에 도착을 할 거예요. 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뉴커에 응원글도 많이 적어주시고요. 9월 8일이면 항소심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냥 뭐 합의서를 받았지만 징역 2년 이상이 목표고 형편 다 저기 뭐야 대출받은 사람이에요. 대출받은 사람이 무슨 그럼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 끌려고 할 수는 있는데 집행은 아이씨 말씀드렸잖아요. 로상은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단독으로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주범이 집행유예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플러스 된 거야 이시우는 작년에 아프리카 TV 몰카 방송 신체 일부 찍은 그 3건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나왔으면 적게 나온 거지. 검찰이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원래 난 2년이 나와요. 2년 이상이. 근데 1년 6개월 나오면 이게 잘 나온 거예요. 구형을 2년 6개월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슈만 그거 합의서 했다고 더 강하게 때리는 거에서는 감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2차 자료를 또 보내야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네. 또 이제 다음 주 복귀해가지고 2차 자료 아주 원색적인 거 칼라로 제가 그 프린터 잉크를 바꿀 생각입니다. 비싸거든요 레이저 프린터. 근데 링크를 바꾸고 칼라로 아주 리드미컬하게 판사님이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올 칼라로 한 20, 30장으로 스페셜하게 탄원서를 작성할 거라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컬렉션으로 3D는 힘들고 자료 또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탄원서 또 보내실 분들은 계속 보내셔야 돼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계속 보내야 돼요. 판결이 9월 8일이니까 아마 판결문을 아마 8월 말쯤에 쓸 거예요. 탄원서 쓰는 방법은 그 뉴커 인터넷 방송 채널 클린 UCC 게시판에 있습니다. 뉴커 인터넷 방송 채널 클린 UCC 게시판 제일 위에 있거든요. 강력하게 세트로 비야 3년 나오면 좋고 항소심에서 세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에
어렵게 하면 안 되죠. 사정을 살라고 하니까 없어. 거짓말하고 는 체크를 해야죠. 1시면 도착해요. 15분. 여러분, 9월 8일 날 선고입니다. 노상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방송하는 영상 보면은 전혀 달라요. 표정 굳었죠? 당연히 구속상태인데. 아, 차 팔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거기서 그 부모님한테 물어볼까요? 네? 차 팔았냐? 다 정리했겠죠? 더 세게 때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판사맘이라서 양형 기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기징역이 나와 말 같은 소리를 내요. 말 같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시원한 노쌍은 꽤 됐죠? 6개월 넘지 않았나? 작년부터니까 꽤 됐죠? 거의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이시우는 뭐 살 빠진 것 같지는 않던데. 글쎄요, 반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시우는 아청법에 빠졌어요. 로쌍 그 미성년자라는 걸 로쌍은 알았고 자기는 몰랐었다 해가지고 빠져나갔죠. 아청법 그 하여튼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그 자기가 주범인데 주범을 바꿔가지고 로쌍 쪽으로 해가지고 녹취 떠가지고 제출해서 구속영장 구속 안 됐잖아요. 아청법이 빠졌더라도 센 게 있으니까 그렇죠. 녹취에는 이제 몰랐다 자기는. 로쌍은 알았는데 자기는 몰랐다 그렇게 했겠죠. 로쌍도 BJ 명이에요. 팝콘TV에서 활동했었던 팝콘TV에서 방송하다가 도착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실 것 같아서 그 바로 법원에서 켰으면 바로 했을 텐데 기차 시간 걱정돼가지고 미리 그 광주 지하철을 처음 타는 거라서 맞아요. 이슈가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금형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남은 하루도 탑자는 없나? 탑자는 무슨? 열차 이용해서는 안내 말씀. 다음에 만약에 9월 8일에 오면 쉬울 것 같아요. 총정리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근데 지하철이 8시 몇 분에 도착했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 간당간당하네. 다시 타고 와야 되나? 기사는 언제쯤 올라와? 나 좀 살고 올리자. 살고. 나도 살고 올려야지. 나도 죽겠는데 지금. 이슈도 뜨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아프리카 TV에서 BJ가 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주일에 그 스티커 아이템 쓰려면 30만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게스트 상납하고 그런 거죠. 돈 벌려고 인기 얻어서. 그때는 꼭 접대할게요. 접대라는 말. 1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저는. 졸라 빠르죠. KTX니까 빠른 거죠. 고속철도. 아니에요. 그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예요. 이 바보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야 이 바보야. 이거. 그리고 누가 나한테 비싼 걸 사줘요. 광주에 하루 쉬고 가시게끔. 8일부터라니까 말기를 못 하더라. 9월 28일부터라고 그냥 마음껏 얻어먹어도 돼. 그리고 뭐 카푸스님이나 청탁할 게 뭐가 있어. 시우랑 노쌍은 감옥 갈 정도로 그런 거 같아서 안 걸릴까 그런 거죠. 자기 열혈 팬들만 모아서 한 거니까. 철구는 이용해지 신청했어요. 순정 떡갈비도 먹지.
자가 아닌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저 감시해봐 소용 없으니까. 김영란 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는 사람도 없어요. 변호 뭐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꽤 들었겠죠. 근데 지금까지 번 돈이 많으니까 뭐 빼기 해도 뭐 크게 손해를 받겠어요. 다음 타켓은 동액입니다. 그렇군요. 목포보다는 가까워서 다행이네요. 목포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었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광주 송정은 9월 8일날 선거입니다. 다른 비즈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해주세요. 제보를 해주세요. 오늘 아주 고난의 일본이고 기차 못할 뻔한 아래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경험하면 참 이슈 때문에 별거 경험을 다 하네요. 목포를 네 번을 가고 광주 송정역을 오고 이슈가 이빨 빠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통받아서 생리가 빠지셨대요. 그다음에 그 피해 여성들하고 합의 보려고 찾아다니고 직장 그만두고 어쩌겠습니까? 가슴 아프겠는데 그 아프리카 TV 몰카 방송이요. 스리쌈 말고 이시우는 두 건이라니까. 팝콘 TV 건이랑 아프리카 TV 건이랑 아프리카 TV에서 여성들 몰카 방송해가지고 세 명하고 합의 봐야 돼. 좋게는 안 줬을 걸요. 걔는 안 줬을 거야. 합의 보려면 여성 세 명하고 합의를 봐야 되니까. 뭘 강우는 그 주범이 그게 한때 같이 함께 한번 해보고 야외 방송을 해가지고 뜨려고 둘이 했는데 무슨 강은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 잘못 올려가지고 강은호도 합의 안 봐가지고 속도라니까 무슨 재판을 봐. 9월 8일은 선고입니다. 선고 아니 그러니까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어떤 걸 하고 다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 변호사 만나고 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측은지심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측은지심이 있었다면 여기 항소심에도 탄원서를 안 넣겠죠. 이제 다음 주에 칼라로 마지막 탄원서 올 칼라로 프린터하고 잉크 바꾸고 해야죠. 마지막 양심인데 김영란법으로 신고한다는데 저 9월 8일날인데 9월 28일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VIP 예전에 구해 비지 않았나? 아이디 바꿔서 그런 거.
10분. 그 돈 저축하라고. 너무 그 비방하다 캡처되지 마시고. 차 팔았는지를 어떻게 알아? 차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하자고 그랬거든요. 부끄럽대요. 부끄럽. 버스 타면 터미널까지 가고 그러면 한 시간 넘게 걸리죠. 기다려야 되고 미리 예매해놨으니까 그것도.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정읍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도착.
착착 도착 도착됐어요. 광주하고는 가깝다니까 KTX로. KTX는 여기 몇 개 안 서니까. 새마을이나 무궁화는 다 쓰잖아요. KTX는 쓸 때만 서서. 16분 걸렸네, 16분. 왜 마제우는, 아유, 그놈의 마제우는 또 안 하다가, 아유, 또 괜히 또 돈 떨어졌나 또 복귀해가지고는. 네? 마제우도 보내야 되겠어, 바네는. 어, BJ 올림픽 탁구 치고 있구만. 마제우도 보내. 예, 돈 벌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는, 방송 안 하더만 또 등장해가지고, 나를 그냥. 아휴. 지긋지긋. 아이고, 덥다. 아이고. 에스컬레이터가 저쪽에 있나? 캄프스님 어서오세요. 이제 어머니들이 커피만. 저걸 타야 되나? 감사합니다. 담배 안 펴요. 아메리카노 보다 나은 건가?